북한의 완충지대 포격 사격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이 동서해상 완충 구역에 130여 발의 포격을 가하며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합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은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는 무력 도발을 멈추기 바랍니다. 군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께서 조금의 불안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담대한 구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